올해로 천안이 시로 승격한 지 60주년이 됐습니다. 천안시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은 신년 교례회를 열고 다시 뛰는 천안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를 확정짓는 국회 규칙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지역에서는 후속 절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산시 도구면 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도구 신원리 우회도로가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상습 정체와 보행자 안전 위협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올해는 천안이 시로 승격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천안시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신년 교례회를 열고 다시 뛰는 천안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검은 토끼해인 개묘년을 맞아 천안시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마련한 천안시 신년 교례. 천안 지역 기관 단체장 등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악수와 덕담을 나눕니다. 먼저 박상돈 천안시장은 신년사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끈기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것처럼 희망찬 미래를 앞당겨 나가는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분야별 5대 역점 시책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3년은 더 넓은 미래를 향한 희망찬 도전을 시민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다시 뛰는 천안의 여정에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행사를 공동 주최한 SK브로드밴드 송지혁 보도본부장은 중부방송은 30년 가까이 천안 시민과 호흡해왔다며 앞으로도 천안의 문화와 정서를 담아내는 방송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보도와 지역 콘텐츠를 좀 만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좀 담고 많은 기관과 단체들의 의견들을 섞어서 서로 상생화합하고 협력하는 어떤 시의 문화, 정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싶습니다. 한편 천안에서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6일 충남 경주에게 신년 교례를 비롯한 신년맞이 각종 행사가 잇따를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 예산 확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 이전 규모를 확정짓는 국회 규칙 제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지역에서는 후속 절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요. 그러나 아직까지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국회 이전 규모를 확정짓는 국회 규칙조차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완료돼 국회 사무처에 제출됐지만 아직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새 시작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된 2027년 개원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회 규칙의 제정 없이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세종의사당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이 하세월을 흐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대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빨리 세종의사당을 짓는 방안이 턴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데 그것도 최소 5년 7개월이 소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총사업비 확정이 마무리돼야 2028년 안에 완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건립이 지연되지 않기 위해선 조속히 국회 규칙이 발의돼야 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2023년 2월 임시국회 시 국회 운영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운영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즉각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들은 이날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제정 촉구결의문을 세종이 지역구인 강준현, 홍성국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두 의원은 이 결의안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논평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은 정쟁 사안이 아니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한 협치의 정신이 무엇보다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규칙 제정과 관련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 규모가 1,25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837억 원보다 420억 원 늘어난 것으로 교부금이 1,000억 원대 아래로 떨어진 지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세종시는 이번 보통교부세 확보로 시정 4기 미래전략수도 세종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의 재정적 뒷받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산시 도구면 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도구 신월리 우회도로가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약 6년 만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방도 645호선 중 유일하게 2차로 확장이 되지 않은 도구 신원 3거리부터 건널목 3거리 구간. 좁은 도로폭에 상습 정체는 물론 보행자 안전도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하지만 노선 변경 등을 거치며 공사는 지난 2020년 1월에서야 착공됐고 이마저도 토지 보상 지연과 연약 지반에 대한 설계 변경까지 이루어지며 지연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런 도구면 신원리 우회도로가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신원 3거리부터 건널목 3거리까지 910m 구간에 2차로로 국비 13억 원을 포함해 모두 7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까지 포함되면서 주민들도 개통을 반겼습니다. 마을이 아주 차가 너무 댕겨갖고 대형차들이 하도 댕겨서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로 이렇게 쑥쑥 빠지니까 뭐 좋죠. 시는 이번 우회도로 개통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지방도 임시개통으로 차량 교행이 가능하여 이동 편의성과 안전한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신원리 우회도로 개통이 약 6년간의 기다림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제15대 천안시 서북구청장에 한권석 구청장이 취임했습니다. 서북구는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구청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한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소통 행정과 현장 행정을 통한 고품질의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천안시 모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과 천안사랑장학재단의 지난해 모금액은 25억 4,8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 2,500만 원 늘었습니다. 기부받은 성금은 지역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편 시는 이달 말까지 1인당 만 원 이상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산 세무서 이전 무산으로 방치되고 있던 온천지구 공공청사 용지를 정부가 매입했습니다. 다만 장래 행정 수요에 맞춰 토지를 비축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만큼 용도는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아산시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말 준공된 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입니다. 전체 면적 약 5만 제곱미터 중 5분의 1이 공공청사 용지로 세무서 이전을 위해 아산시는 지난해 6월까지 4차례나 정부에 비축토지 매입을 요청했지만 세무서가 납세자의 편의 등으로 이전을 반대하면서 수요 공급 비매칭이라는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 이전이 지지부진하자 민선 8기 들어 시는 해당 부지의 청년주택 건설 등을 검토했지만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활용 방안 찾기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해당 부지를 비축 토지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아산시가 응하면서 소유권은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매매 금액은 약 125억 원입니다. 시는 자체적인 사업 추진보다 정부 매입이 오히려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유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여기에 매년 2억 원가량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매매는 장래 행정 수요에 맞춰 토지를 비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해당 부지의 용도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 이에 시는 전문가의 의견 검토 등을 통해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서 예정 부지를 매매 결정을 한 이후에 금년 초에 타겟 정부기관의 타겟층을 저희가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예정입니다. 세무서 이전이 무산되면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던 공공청사 용지가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 관내 국도 병목 구간 6곳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인 국도 병목 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돼 국비 482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반영된 구간은 그동안 도로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배방역 사거리를 비롯해 현충 교차로와 음봉 산단 교차로, 관대 복지 사거리, 경찰대 진입도로 IC 건설 등입니다. 한편 국도 병목지점 개선은 도로구조가 취약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국도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산시가 제1기 참여자치위원회 위원을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문화관광과 체육, 항만수산, 교육 등 모두 12개 분야로 시정 주요 사업 계획 수립과 평가 과정에 전문가와 활동과 시민 등이 참여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며 신청은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참여자치위원회는 이번 공개 모집을 거쳐 오는 2월 출범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31개 농업 분야에 대한 시범 사업을 벌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 보급과 미래 농업 인력,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미래형 농촌 농장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실천 의지가 강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 또는 단체로 농업기술센터 각 업무 담당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종류와 신청 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오는 5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교육 과정은 벼와 밭작물을 비롯해 양념 채소와 복숭아, 수박 등 모두 8가지 과정이며 농기계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됩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9일부터 닷새 동안 신규 이용자 450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 욕구에 맞는 심리상담과 치료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으로 이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비스 유형은 모두 8가지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205명, 스포츠인성 융합운동 45명, 노인문화예술교육 7명 등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필수 제출 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K리그2에 승격한 천안시티FC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새 유니폼과 엠블럼을 공개한 데 이어 선수단 구성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부터 K리그2에 출전하는 천안시티FC. 새 유니폼과 엠블럼을 공개했습니다. 천안의 상징인 독립기념관 별의 탑과 유관순 열사의 회포를 표현했습니다. 축구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과 함께 뛰는 축구단의 열정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미 박남열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은 구성을 마쳤고 막바지 선수단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미프로인 K3 리그에서 프로인 K리그2로 승격함에 따라 대규모 물갈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천안이라는 이름 빼고는 다 바꾼다는 각오로 모든 면에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박남열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는 완료가 됐고요. 우리 칼라에 맞는 선수들을 차근차근 지금 영입 중에 있습니다. 전지훈련 계획도 나왔습니다. 오는 6일부터 3주간은 태국에서, 다음 달엔 제주도에서 2차 전지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개막전을 앞둔 2월 넷째 주엔 공식 출범식을 열고 새 출발을 알릴 계획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저 팀, 우리 팀 될 만하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 천안시가 풍세면 일원에 조성하는 제6산업단지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합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에 밀집된 민간 지식산업센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낮은 임대료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천안지식산업센터는 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356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천안시는 1월부터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대상은 출생일 1년 전부터 천안에 주소를 둔 산모로 일반은 50만 원, 저소득층은 300만 원까지 천안사랑카드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동안 천안시 공공도서관에만 제공했던 책이음 서비스가 시 산하 14개 공립 작은 도서관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책이음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2,500여 곳의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회원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도서관을 방문하면 책이음 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재활용 공동배출 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설치 지역은 목천과 병천, 성거, 직산, 입장, 청룡 등 모두 10곳입니다. 재활용과 일반 종량제, 음식물 등의 생활 폐기물을 한 곳에 배출할 수 있게 해 수집과 운반도 수월해졌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천안 재활병원에서 조리사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5-71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일 그린테크에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666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8종합건재에서 거래처 관리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123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호경 SNC에서 아파트 경비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8-586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덕진 엔지니어링에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53-586-320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CS에서 자동차 시트 봉제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90-766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